FA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1 하나은행컵, 하나은행 FA컵 예선 1라운드 경기, 연세대학교와 2012 축구단의 예선 1라운드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에는 백상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꿈의 무대 FA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FA컵은 유리그 대학팀, 챌린저스팀, 그리고 내셔널리그팀, K리그 팀이 맞붙는 축구팬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회죠. 그렇습니다. 자, FA컵 우승팀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AFC 챔피언스 리그의 주축원이 또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그와 챌린저스 리그의 대격돌, 이번 시즌을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아, 특히나 연세대가 유독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신입생 선수들 영입과 이제 동계훈련을 통해서 전술훈련과 체력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2000 시민구단보다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00 시민축구단도 올 시즌 선수 구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선수단이 좀 젊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선수층이 많이 젊어지고 또 지난 시즌에 챌린저스 리그 이제 3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전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FA컵이 오늘이 이제 첫 번째 날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제 1시부터는 또 경기가 열리고 있고 나머지 7경기는 오늘 지금 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양 팀의 오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입니다. 박정효, 이재훈, 이성현, 백성동, 송수영, 박선주, 김도혁, 박광일, 황의조, 이용욱, 김재인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신재영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00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황세하, 이용수, 전병길, 양지훈, 고성인, 박천신, 나광현, 정준호, 하기윤, 고정한, 빈태관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이현창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양팀 모두 일단 본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베스트 전력을 오늘 내세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FA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베스트 전력으로서 이제 게임에 임하게 됩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상대방이 조금 경험이 많지 않느냐.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많이 있고요. 또 프로팀에서 생활했던 선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2000시민축구단에 대한 경계심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뭐 임현우, 문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 FC나 이제 강원 FC, 뭐 네. 사간도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고 또 반면에 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젊은 패기와 또 이제 동계 훈련을 통해 전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예. 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하기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FA컵 1라운드 예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심에는 이현우 심판, 1부 심에는 정우수, 2부 심에는 김동민, 대기 심에는 박지영 심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파란색 유니폼이 이제 연세대학교 축구부고요. 그리고 예. 이제 하얀색 유니폼이 2000 시민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킥오프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0 시민축구단 일단 앞쪽으로 빠르게 찔러줬는데요. 일단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 앞쪽으로 길게 건네주고 그대로 네, 골키퍼 쪽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예,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예. 아무래도 이 축구 경기는 선제골을 어느 팀이 넣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제골로 인해서 경기의 흐름이 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선제골을 먼저 넣는 팀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 시민축구단 오른쪽에 띄워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볼이 잘렸고 연세대학교의 반격 센터서클 가운데서 뒤로 연결합니다. 아, 지금은 또 패스가 맞지가 않았네요. 예, 황의조 선수 패스 미스가 났어요. 예. 자, 천천히 볼을 가지고 일단 수비 지역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예, 이현천 감독이 오늘 경기를 하면서 이제 주장인 26번의 김재현 선수를 주목해달라 했는데 네. 김재현 선수가 이제 수비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서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볼이 연세대학교 쪽에서 2000 시민구단 쪽에서 볼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2000 시민축구단의 공격. 2000 시민구단도 동계훈련을 많이 못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또 생각보다 선수들 몸이 상당히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2000 시민축구단은 일단 그
챌린저스 리그가 이미 개막을 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지난주 이제 토요일부터 개막을 해서 네. 이제 리그 대장정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반칙. 아무래도 이 조직력 면에서는 연세대학교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것 같고요. 2000시민축구단은 경험 면에서 조금 앞선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합숙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 간의 이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면에서는 이제 조직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제 챌린저스 리그 특성상 많은 훈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제 2000시민구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도혁과 하기윤의 몸싸움 파울로 지적이 됐습니다. 일단은 경기 초반에 양팀 모두 적극적인 공격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탐색전에 들어간 거죠. 압도로 길게 빠졌고 그대로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외곽으로 길게 처리합니다. 연세대학교의 박청용 골키퍼. 사실 연세대학교가 지난해 이제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다른 이 챌린저스 리그 팀들도 연세대학교를 상당히 좀 경계를 많이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대학 축구의 여우라고 불리우는 신재원 감독이 이제 아기자기한 패스와 이제 탄탄한 조직력을 강조하는 지도자다 보니까 예. 연세대를 상대 팀들이 많이 꺼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가 일단 뒤로 걷어내고 예, 빨리 걷어내야 돼요. 예. 자, 이제 걷어냈습니다. 볼 컨트롤이 좋지 않으면서 그대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린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골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빠른 상황 판단이 필요해요. 저기서는. 예.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4-2-3-1 포메이션을 쓰는데 이제 제로톱을 이용해서 이제 좌우 양측 날개를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사실 이 4-2-3-1의 제로톱 포메이션 현대 축구에서 많이 가져가는 흐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한국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 이 전략을 또 그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비가 잘 걷어냈고 앞쪽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오른쪽. 예, 뚫렸어요. 아, 예. 옵사이드군요. 예, 주심이 길게 들었네요. 지금 이 패스가 연결이 됐더라면은 단독 찬스로도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조금 앞서 있었어요. 예. 송수영 선수 빠른 발을 이용해서 한번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 2000시민축구단 헤딩으로 연결 뒤로 흐릅니다. 자, 몸싸움 잘 걷어냈습니다. 아, 송수영 선수가 우측에 갔다가 좌측에 왔네요. 예. 빠른 돌파 그러나 뒤쪽에서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수비 앞쪽으로 길게 뽑아주고 자, 골키퍼가 예. 먼저 나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2010년 축구단의 황세혁 골키퍼. 자, 이 수비 라인에서 지금 부정확한 패스가 자꾸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저런 점들은 또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동계 시즌 동안에 많이 훈련을 못했다고 많이 네. 이제 이현창 감독 걱정을 했는데 네네. 이제 슬슬 이제 그 걱정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 서클 부근에서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반칙 2010시민축구단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동계 훈련 동안 이제 가진 이런 이제 전술들을 통해서 이제 골을 빨리 뽑아내야 이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잘 플레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사이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하기윤 길게 들어인 그러나 수비에게 볼 뺏기고 길게 걷어냅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초반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군요. 예. 조금 연세대학교가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예. 또 5번 달고 있는 이성현 선수 아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예. 헤딩으로 처리
다시 한번 헤딩. 볼이 그라운드로 떨어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거드린 공을 연세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8번을 한 명 제쳐놓고 자, 오른쪽 측면 돌파. 오른쪽 코너에서 잡습니다. 수비 한번 제치고 반대편 올려줘야죠. 가운데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 백성동 선수 개인 기량이 좋네요. 상당히. 자, 이번엔 이천시민 축구단의 역습인데요. 일단 수비가 잘 끊어냈습니다. 연세대학교 왼쪽 잘 봤어요. 크로스 올려야죠. 자, 박선주 가운데로 이동. 안쪽에서 패스 게임을 짧게 짧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장점이 뭐냐는 질문에 패스 게임이라고 서슴없이 대답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패스를 중시하는 신재현 감독의 그런 플레이로 인해서 그렇죠. 아기자기한 패스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현이 왼쪽으로 내주고 예. 박선주가 왼쪽 측면으로 돌아 나옵니다. 송수영 직접 돌파 그대로 슛! 벗어났습니다. 송수영의 슈팅. 예, 저렇게 중거리 슈팅을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 수비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슈팅 빗나가긴 했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이 기록이 됐습니다. 송수영. 이제 좌우에 송수영, 백성동 이 빠른 발을 한번 기대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예. 백성동 선수나 이제 송수영 선수 빠른 발을 이용해서 이제 돌파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용우 달려들어갑니다. 골키퍼가 일단 처리하고 멀리 처리가 됐습니다. 헤딩 경합. 연세대학교가 다시 한번 볼을 따냈습니다. 이천시민 반격해야죠. 앞쪽으로 길게 뽑아줬는데요. 일단 선수가 없습니다. 네, 달려들어가는 선수가 없어요. 이성현이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은 선수들끼리 이제 소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쪽으로 길게 연결. 수비가 헤딩으로 처리. 아, 김지현 선수 잘 봤어요. 자, 박선주가 왼쪽으로 뒤로 다시 한번 연결했습니다. 김도혁 오른쪽으로 길게 연결. 연세대학교는 좀처럼 전진 패스가 나가지 못하는군요. 자, 앞쪽으로 띄워주고 헤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크로스를 올려서 전방에서 이제 헤딩을 해서 골을 넣게 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이천시민의 그런 수비가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첫 번째 코너킥. 네, 왼발을 잘 쓰는 선수가 이제 저 자리에서 올려주면은 상당히 또 위협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신 선수들이 들어가서 헤딩 경합을 통해서 골을 노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이재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격적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헤딩으로 처리. 자, 이제 수비로 돌아와야죠. 자, 센터 서클 쪽에서 헤딩 경합 연세대학교가 따냈습니다. 그대로 흘러가고 자, 골. 자, 일단 골키퍼가 대시를 잘했죠. 아, 이번 찬스 아쉬운데요. 예. 길게 걷어냈습니다. 하기훈. 자, 헤딩 경합 과정. 일단 뒤쪽 골키퍼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아, 박청효 골키퍼가 일단 뒤쪽으로 물러나서 길게 걷어내는데요. 이천시민 축구단이 또 따냈고 2000의 11번 양지훈 선수 예. 주장 선수인데 이 선수를 주축으로 2000의 수비가 아주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빠르게 내줬습니다. 그대로 왼발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약했어요. 자, 지금은 김지현 선수였나요? 16번에 아, 황의준 선수였군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슈팅을 때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예. 자, 헤딩으로 떨궈주고 앞쪽에서 수비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자, 패스 돌려야죠. 보고 송송 선수가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뒤로 연결. 네, 반대쪽. 자, 패스가 약간 부정확했습니다만 일단 잡아냈습니다. 자, 고정환이 앞쪽으로 연결. 자, 왼쪽 잘 봤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크게 돌려주는데요. 네, 다시 연결. 다시 앞쪽으로 찔러주고 수비가 너무 많았어요. 김재현이 걷어냈습니다.
김재현 선수 상당히 이제 수비의 안정감을 갖고 있네요. 예. 이용욱이 가운데로 연결해주고, 자, 수비, 그러다 다시 한번 연세대가 볼 따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빠르게 치고 나오죠? 반대편 크로스. 그러나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안쪽으로 띄워주고, 이번에도 수비가 헤딩 처리. 김재현 안쪽으로 짧게 연결. 그러나 볼을 뺏겼습니다. 인천시민축구단. 자, 이제 완전히 이 경기의 분위기가 연세대 쪽으로 기울었어요. 예,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 이제 찬스가 찾아오게 예, 되죠. 그렇죠. 자, 박선주가 김재현에게 연결했습니다. 김재현 짧게 연결. 그러나 수비가 먼저 처리. 자, 빨리 처리해야 돼요. 높게 되는데요, 그대로. 몸을 좀 망설이게 되면은 예, 상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민 선수들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드로인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패스. 자, 좁은 공간에서 지금 볼을 빼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경합해줘야죠. 자, 일단 가운데를 뚫어냈고 그대로 슈팅. 아슬아슬했습니다. 예, 아깝네요. 예. 골문 왼쪽을 살짝 벗어난 슈팅. 황우진 선수가 두 번 연속 좋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16번의 황희조. 예, 슈팅 예, 좋았어요. 상대 수비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는 중거리 슛을 쏨으로 인해서. 그렇죠. 수비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또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돼요. 2011 한은행 FA컵 예선 1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곳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이 좀 퇴단장을 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원래 맨땅 구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입조잔디가 깔리고 이제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경기장에 스탠드도 없었고 본부석도 설치가 되지 않았었는데 작년 유리그를 거치면서 시설 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인천시민축구단 왼쪽으로 빼주고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네, 수비가 먼저 처리. 드로인으로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앞에 공격수들이 별로 없어요. 받아줘야죠. 직접 드리블 연결. 아, 태클 깊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을 따냅니다. 뒤로 연결. 앞쪽으로 길게 뽑아주는데요. 그러나 너무 깊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현창 감독이 이제 작년에 챌린저스 리그 3위를 했지만 예, 주축 선수 3, 4명이 군입대로 인해서 이제 5주간 뭐 군사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그래서 걱정이 크던데 지금 그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신재영 감독하고 이현창 감독은 또 굉장히 돈독한 사이로 유명하잖아요. 예,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를 앞두고서도 서로에 대한 덕담을 잊지 않는 양팀 감독들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돌파. 넘어졌는데요. 파울이 지적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골킥으로 연결. 자, 이제 골키퍼 골킥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1라운드 예선 경기는 내셔널 그 챌린저스 리그하고 유리그의 대결이 됐는데요. 오늘 경기가 이제 8경기가 1라운드 예선이거든요. 예. 백연님 보시기에는 8팀 8경기 중에 유리그가 몇 팀 정도 진출할 거라고 보세요? 절반 과반수 이상은 예, 아마 유리그 팀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학 팀들은 동계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합숙을 하고 그렇죠, 능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대로 아웃되면서 드로인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예, 선수들끼리 이제 소통을 해야 돼요. 예. 자,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연대가 볼을 가로챕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 자, 업사이드가 선언이 되는군요. 예, 부심이 길을 들었어요.
19번 알고 있는 이용욱 선수인데요. 빠르게 한번 돌진을 해봤는데 수비수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두 번째 옵사이드. 옵사이드이긴 했지만 이제 19번에 이용욱 선수 스피드가 상당히 있어요. 예. 이천 시민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골키퍼의 연결. 자,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대시를 하죠. 길게 연결했습니다. 자, 공격 선수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이천 시민구단. 일단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자, 외곽으로 길게. 공육볼은 경합을 해줘야죠, 서로. 예. 자, 하기훈이 잡아냈습니다. 어렵게 처리한 것 연결이 되는군요. 자, 빨리 또 치고 나가야죠. 자, 왼쪽 측면 일단 안쪽으로 넣어주고 연결됐어요. 패스. 자, 잘 봤습니다. 앞쪽에 오른발. 그러나 수비 맞고 아웃됐습니다. 코너킥. 예, 이성현 선수 또 잘 막아줬어요. 사실 지금 수비하기가 쉬운 자리는 아니었는데요. 몸을 날리면서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이천 시민구단의 첫 번째 코너킥. 사실 이천 시민 축구단은 장신 선수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코너킥 상황에서는 조금 변칙적인 작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낮게 크로스를 올려서 이제 땅볼을 노린다던가 이제 돌아오는 선수에게 찬스를 내주는 그런 이제 세트피스 상황을 맞아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골킥으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글쎄요, 이 전반전이 18분가량 지난 상황인데요. 양팀 모두 결정적인 장면은 많이 연출이 되고 있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이제 첫 경기고 FA컵 첫 경기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뭐 더 공격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욱이 반대편으로 크로스. 그러나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잘 연결이 됐고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따라붙는 수비. 잘 봤어요. 수비가 중간에 차단했습니다. 지금 한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 안에 쓰러져 있습니다. 오른발! 살짝 아깝네요. 벗어났습니다. 누군가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나광현 선수가 아닌가 싶었네요. 이천의 선수가 이제 넘어져 있습니다. 예. 아, 박천신 선수군요. 예, 박천신 선수예요. 아, 박천신 선수가 지금 아까 경합 과정에서 지금 오른발을 약간 채웠거든요. 일단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1라운드가 시작이고 예선 2라운드를 거쳐서 32강전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예. 오늘 1라운드 예선부터 시작하는 팀은 만일 결승까지 진출하게 된다면은 7경기를 치게 되는데 벌써부터 이 부상을 좀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선수층이 얇은 이천 시민 구단 같은 경우에는 예. 부상당하는 선수가 나오면 리그 경기나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상을 조심해야죠. 그렇죠. 자, 이번에 연대 선수가 또 쓰러져 있습니다. 예, 주장의 김재현 선수예요. 예. 자, 일단은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축구 경기가 워낙 이 볼 부분에 강한 태클을, 강한 압박을 또 많이 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선수들 간의 몸싸움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게임이 끝난 뒤에는 이곳저곳에 작은 부상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FA컵 1라운드 총 16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유리그 팀 8개, 그리고 챌린저스 팀 8개 팀이 참가를 해서 서로 자웅을 걸어서 이제 8팀만 FA컵 예선 2라운드로 진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FA컵 예선 2라운드 에 진출을 하게 되면요. 예. 이제 내셔널리그 5개 팀, 이제 내셔널리그에서 이제 10위에서 4위까지 한 팀들과 경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4위에서 10위 팀, 그리고 1라운드에서 올라온 팀들,
그리고 더 올라가서 FA컵 32강전은 N리그 이제 1위부터 9위 팀, 그리고 FA컵 예선 2라운드 올라온 팀, K리그 16개 팀이 경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선 1, 2라운드보다는 32강전에 좀 진출을 해야 진정한 FA컵을 좀 만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를 맞붙는 이 두 팀,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 하는 아주 얄궂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32강전에 올라가야 이제 프로팀도 만나고 내셔널팀도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들은 그런 거를 많이 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연세대는 재작년 시즌에 16강까지 올랐던 경험이 또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번 시즌도 아마 좀 모르긴 몰라도 신재현 감독도 한 16강 정도는 내심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욕심이 있어요. 예. 헤딩으로 처리. 수비가 길게 걷어내 있습니다. 같이 헤딩 경합을 해줘야죠. 예. 연세대학교 수비 선수들의 헤딩 참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길게 걷어내면서 드로인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성희 선수가 이 뒤쪽에 있는 수비를 거의 도맡아서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흔들림 없이 수비를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안 해줘. 오른쪽으로 길게 뽑아주고 일단 볼을 잡아냈습니다. 백성동. 빠른 발을 가진 백성동 선수. 아, 일단 볼을 또 놓쳤어요. 오른쪽 측면 돌파. 아, 빨라요. 자, 올려줘야죠. 그러나 볼을 멈춰 세우고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김재현. 안쪽으로 길게 크로스. 헤딩! 아. 넘어갑니다. 헤딩 할 때 이제 고개를 너무 틀어줬어요. 사실 지금 같은 좋은 각도였으면은 사실 방향만 약간만 틀어줘도 골키퍼로서는 꼼짝없이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골킥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헤딩 경합. 일단 앞쪽으로 띄워주고 그러나 수비가 걷어냅니다. 뒤쪽으로 빠졌는데요. 일단 연세대학교가 다시 잡아냈습니다. 왼쪽에 뛰는 선수가 있어요. 예, 김도혁 선수도 중간에서 많이 차단해주네요. 예. 오른쪽으로 연결. 자, 백성동이네요. 자,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다시 백성동. 오른쪽 코너 왼발로 올리는데요. 그러나 너무 각도가 깊었습니다. 예, 좋았어요. 백성동 선수. 예. 자꾸 크로스를 올려서 이제 우리 선수들에게 볼을 연결해야죠. 자, 전반전 이제 24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연세대학교가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골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2000시민축구단 골킥으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헤딩 경합. 수비가 앞쪽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다시 헤딩으로 처리. 앞쪽으로 처리해주고 잘 봤어요. 수비가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일단 위기를 넘깁니다. 연세대학교. 아, 지금 패스는 좀 위험했죠. 예. 앞쪽으로 길게 처리. 수비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공격자 파울인 것 같은데요. 이 두 선수가 겹쳤는데요.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예, 그렇죠. 공격하던 백성동 선수가 잡았어요. 예. 2010축구단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살짝 건네주고. 자, 2대 패스 좋아요. 주심의 휘슬. 양지훈. 수비하던 김도혁의 파울. 이천의 주장 양지훈 선수 게임을 잘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볼 앞에 서 있는 이 선수인데요. 2010축구단의 프리킥. 앞쪽으로 길게 띄워주고 그러나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양지훈.
가운데까지 들어가고 안쪽으로 찔러주죠. 그러나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자, 볼 처리가 좋지 않았고 다시 한번 길게 처리. 오른쪽 측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장신 선수들이 많이 없다가 보니까 예. 낮은 크로스를 주로 이용해서 이제 플레이를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헤딩 경합. 아, 같은 팀끼리 겹쳤어요. 자, 헤딩으로 떨궈주고 수비가 차분하게 처리했습니다. 가운데로 연결. 조심해야죠. 김재현. 패 처리가 불안불안하게 진행됩니다. 예, 김재현 선수 저럴 때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야죠. 예. 자, 그대로 드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천시민 축구단의 드로인. 잘 빠져나왔고 가운데서 앞쪽으로 연결. 연결됐어요. 자, 그대로 슈팅. 그러나 수비 맞고 굴절도 했습니다. 양재현의 슈팅. 이천 시민 구단도 슈팅을 많이 이렇게 때려서 상대를 위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오랜만에 이천 시민 축구단의 공격이 나왔습니다. 예, 이천 시민 구단 같은 경우는 슈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협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는데 슈팅을 많이 때려줌으로써 이제 연세대 수비수들을 긴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격 오른쪽 측면에서 그러나 볼을 빼앗겼습니다. 이천시민 축구단 앞쪽으로 길게 연결. 공격자가 없죠. 예, 이재훈 선수 막았어요. 예, 수위가 먼저 따내고 오른쪽으로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대로 골라인 아웃. 아, 지금 선수가 밀려 넘어졌는데요. 일단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아까도 양진 선수가 저 정도 이제 반대편 그라운드에서 올려준 것을 한번 헤딩으로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은 짧게 연결했습니다. 직접 돌파. 그대로 빠집니다. 수비가 걷어내고 뒤쪽에서 왼발 막아냅니다. 아, 잘 막았어요. 예. 박청용 골키퍼. 한번 놓쳤습니다만은 이 다음 동작이 굉장히 좋았죠. 예. 대시아에 들어오는 선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대시아에 들어오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골을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안쪽으로 찔러주고 볼 잡아놓고 돌아서. 자, 일단 멈춰 세우는데요. 연결할 데가 많이 없죠. 김재현이 왼쪽으로 길게 봤습니다. 예, 잘 봤어요. 자, 그럼 볼 빼앗기고 2000시민축구단 수비한테 또 걸리는군요. 박선주. 이천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는 패스가 약간 매끄럽지는 못하네요. 예. 자, 전력 질주에서 일단 볼을 살려냈습니다. 왼쪽 측면. 자, 일단 페널티 박스 안쪽 들어왔는데요. 그대로 슛! 골! 첫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황의조! 황의조 선수죠. 자, 연세대학교 기다리던 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 황의조. 잘 대시했어요, 황의조 선수. 사실 지금은 왼쪽 측면에서의 볼 처리가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코너킥이 그 크로스가 이제 절묘하게 넘어오면서 황의조 선수가 그것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황의조 선수가 들어가서 예,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0이 됐습니다. 자, 이천 시민구단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한 골 먹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예. 자, 이천 시민축구단의 공격 고성인. 그러나 수비한테 또 가로막혔습니다. 왼쪽 측면 돌파해야죠. 빼주고 돌파해야죠. 자, 잘 연결됐어요. 반대편 길게 크로스! 슛! 아, 지금은 또 예, 수비 걷어내네요.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의 박선주 선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박선주 선수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주심에는 이형누 심판이 지금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조금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좀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심판이 몸싸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예. 연세대학교에 들어인 헤딩으로 떨궈주고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지금 본인 선수들이 다 있죠. 아, 백수동 선수 개인기도 상당히 좋네요. 송수영 수비 제쳐놓고 두 명 사이 뚫어냈습니다. 자, 그대로 왼발 걸렸고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이번엔 오른쪽으로 볼을 돌립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발빠른 선수가 돌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로 연결 그러나 수비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자, 지금 역습 찬스죠. 2012 축구단 양지훈. 자, 왼쪽 오른쪽 지금 다 있거든요. 수비가 잘 따냈습니다. 예, 파울 아니에요. 예, 김도영의 태클. 김도영 선수가 또 저런 재주가 있네요. 양지훈 선수 조금 빨리 연결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최전방에 일단 양지훈 선수가 들어가 있고 연세대학교에서 볼을 잘라냈습니다. 양지훈 선수도 확실히 개인 기량이 있어요. 예. 전반 경기가 30분을 훌쩍 넘었습니다. 32분이요. 볼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그대로 외곽으로 길게 처리. 2000시민 축구단이 태클로 볼을 따내는 것까지 잘하는데 그 다음에 연결 동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동계 훈련을 못했다고 많이 이현창 감독이 걱정을 하던데 예.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용수가 볼을 처리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들어인 사실 이현창 감독이 코레일 시절에는 FA컵 성적이 괜찮았잖아요. 예, 이현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철도 현 인천코레일에서 선수, 코치, 감독을 다 지낸 그런 감독이죠. 예. FA컵에서 프로팀을 상대로 했어도 이 8승 4패 훌륭한 성적을 거둬냈습니다. 예, 프로 잡는 감독이라고 이렇게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예. 또 이현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천 출신으로 이천 중에서 이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고향팀에 몸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길게 뒤로 백패스 그러나 골키퍼가 멀리까지 나와서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대로 못 맞고 나가면서 이천 시민축구단의 공격 드로인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2012 축구단이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연세대학교가 올라오는 그 틈을 타서 이제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역습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같은 찬스 이런 찬스를 이제 살려냈어야 되는 건데요. 일단 수비가 먼저 끌어냈습니다. 예, 김재현 중간에서 커버가 좋네요, 진짜. 예. 발 맞고 터치아웃. 연세대학교에 드로인 앞쪽으로 길게 내줬습니다. 돌아서야죠. 자, 패스가 원터치 패스로 연결이 됐어요. 왼쪽 송수영. 일단 수비를 한 명 달고 가운데로 이동 반대편을 받습니다. 아, 볼터치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예. 다시 뒤로 연결 김재현이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김재현 선수 시야가 상당히 넓어요. 예. 자, 수비 맞고 굴절 그러나 자, 찬스 났죠. 수비가 먼저 끊어냈습니다. 김재현 그대로 오른발 슈팅. 슛. 예, 살짝 빗나갔습니다. 약간 먼 거리에서 슈팅을 한번 때려봤던 김재현 그대로 왼쪽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반전 시간이 한 10분여가 남아있는데요. 2012 축구단으로서는 어느 정도 공격의 활로를 찾을 필요가 좀 있겠네요. 예, 만에 골을 넣어서 1대1로 후반전을 맞이해야 편안하게 경기를 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왼쪽으로 돌려주고 연세대학교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연결. 자, 지금 볼 줄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다시 뒤로 연결.
골키퍼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통쾌한 골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슈팅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 골키퍼가 앞쪽으로 처리, 그러나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아, 선수 교체가 있네요. 전반전에 벌써 선수 교체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23번 박기훈 선수를 교체가 있었습니다. 예. 뺀군요. 23번 고화섭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예, 고화섭 선수가 들어갔어요. 고화섭 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공간에 집중력을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선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겨울에 어떤 동계 훈련이 좀 부족하면은 시즌 시작하고 나서도 체력 문제를 계속해서 겪지 않겠습니까? 예, 챌린저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네. 동계 훈련을 따로 많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반전에 선수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뒤로 연결. 2000 시민축구단. 지금 오른쪽에 한 명이 있거든요. 예, 고하섭 선수예요. 지금 들어간 예. 고하섭 선수인데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겠다는 이현창 감독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하섭이 볼을 빼냈습니다. 일단 왼쪽으로 주고 본인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받아줘야죠. 예. 다시 뒤쪽으로 연결. 지금 골문 안쪽에는 공격 선수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월패스를 시도해봤습니다만 그대로 수비가 차단. 자, 고하섭 선수는 이제 동료들보다 좀 많이 뛰어줘야 돼요. 예. 지금 들어가서 이제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김지현이 가운데 연결. 앞쪽 길게 봤습니다. 오른쪽 측면. 네, 앞쪽으로 길게 크로스. 그러나 수비 맞고 헤딩! 막아냅니다. 야, 잘 막았어요. 자, 황세아 골키퍼의 선방. 지금은 수비 맞고 이제 굴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딩하기도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순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제 수비수가 걷어냈어요. 예. 아, 이 황세아 골키퍼 칭찬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왼쪽 측면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볼을 따내고 좁은 지역에서 경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 달려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예, 지금 들어간 고하섭 선수 공 잡았습니다. 예. 왼쪽 측면 돌파. 수비 두 명 사이 뚫어내지 못하면서 다시 드로인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고하섭 선수가 투입되면서 뭔가 2000 시민축구단도 반전에 좀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공격적으로다가 이제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또 고합섭 선수가 장신이기 때문에 또 볼 경합에서 또 중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자, 앞쪽으로 길게 빼주고 왼쪽 측면이 열렸습니다. 안쪽으로 연결, 찬스 났죠. 뒤로 빼줍니다. 안쪽으로 패스 연결 잘 됐어요. 슛! 아, 예. 살짝 빗나갔네요. 예. 자, 지금 고성희 선수가 오른쪽에서 쓰러져 있는데요. 아쉬운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전에 가운데서 공을 받았을 때 바로 슛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2000 시민축구단의 코너킥. 안쪽으로 길게 크로스, 그러나 헤딩. 페널티 박스 외곽으로 떨어집니다. 왼발 슈팅, 수비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헤딩으로 연결. 2차 시민축구단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길게 띄워준 공이 그대로 골라인을 넘어서면서 볼킥이 선언됐습니다. 예, 다시 2000 시민구단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41분을 지나가고 있는 전반전. 정규 시간은 약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가 전반 경기 끊어진 부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인저리 타임도 많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인저리 타임이 많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연세대학교 볼을 놓치면서 그대로 이천 시민축구단이 볼을 잡아냈습니다. 선수들 몸싸움에 대해서 주심이 관대하기 때문에 그 점을 예. 또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오른쪽 측면 돌파. 일단 멈춰 세웠습니다. 이천 시민축구단 앞쪽으로 연결. 예, 고하섭 선수 많이 뛰어주네요. 예. 연세대학교의 수비가 타이트하군요. 볼을 빼냈습니다. 가운데 연결. 반대 봐야죠. 아, 반대 들어가는 선수가 없네요. 예. 자, 백성동 직접 가운데 돌파. 오른쪽으로 살짝 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저 정도 위치라면은 한번 크로스를 시도해봐도 괜찮을 텐데요. 예, 크로스 올려야죠. 예. 김재현 뒤로 연결. 천천히 패스 게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자, 잘 봤어요. 오른쪽 뚫어냈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그러나 길게 벗어나면서 골키기 선언됐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번의 이용욱 선수가 장신이거든요. 예. 이용욱 선수를 이용해서 헤딩 경합을 벌일 수 있게 크로스를 맞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멋진 선방을 한 차례 보여줬던 황세아 골키퍼. 전번전에 한 골을 실점하긴 했습니다만은 준수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헤딩으로 처리 김재현에게. 왼쪽 잘 봤죠. 내려가줘야 돼. 하나 더 내려가야 돼. 줄어가. 자, 송수영 수비 한 명 제치고 가운데서 다시 한번 패스 연결 잘 됐습니다. 그대로 슈팅. 그러나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내려가줘 같이. 붙잡아서 볼 살려내는 이천 시민축구단. 자, 다시 한번 왼쪽 측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천 선수들도 서로 예.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헤딩 골! 자, 두 번째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이용욱 선수 같은데요. 19번의 이용욱 선수. 자, 지금은 왼쪽 측면에서 수비가 순간적으로 허물어진 틈을 타서 연세대학교 팀의 19번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갔습니다.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용욱이 골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예. 골 이용욱. 아, 이 느린 그라운드 보셨는데요. 2대0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반전에 2대0 앞서나가는 연세대학교. 그래서 이 만회 골을 터뜨렸어야 하는 이천 시민축구단으로서는 추가 골까지 허용하게 됐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자, 빈태강 선수가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는데요. 이성현 선수 나이답지 않게 노련하네요. 예, 양팀의 12번 선수끼리 지금 부딪혔습니다. 고성희 선수와 박선주. 아까도 실점 상황에서 이천 선수들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예. 지금도 또 대화가 끊겼어요. 그렇죠. 헤딩으로 연결. 서로 간에 대화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일단 밀려 넘어졌는데요. 파울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예, 좋은 자리 울렸습니다. 예. 아주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이천 시민축구단. 예, 고하섭이 얻어냈어요. 예. 저 자리라고 하면은 오른발로 가마차기에 딱 좋은 자리인데요. 예, 양지훈 선수가 아마 찰 것 같죠? 예. 자, 전반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번 찬스 살려야 돼요. 그렇죠. 올라가. 전반전의 분위기를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양지훈의 오른발이냐, 박천신의 왼발이냐. 예. 두 선수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박청효 골키퍼가 좀 긴장 좀 하겠는데요. 연세대학교의 모든 선수들이 들어와서 수비벽을 쌓고 있습니다. 자, 벽에서 또 몸싸움이 일어나죠. 예. 이천의 프리킥. 양지훈, 박천신 이 두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예, 결국 주심이 가네요. 서로 이제 말다툼이 있으니까 주의를 주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간에 몸으로 밀다가 보면 말다툼이 일어나기 또 하거든요. 그렇죠. 아, 박천신과 양지훈이 있습니다. 프리킥 준비하는 이천 시민구단 마지막 찬스예요.
자, 양준이 삽니다. 오른발, 아,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어, 들어갔어요. 고하섭. 자, 한 골을 따라 붙습니다. 인천시민 축구단. 양준이 프리크 차서 골 퍼스트 맞고 나온 걸 고하섭이 넣었어요. 예. 자, 끝까지 공을 봐야 돼요, 이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 절묘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2010인 축구단 팀의 19번 왼쪽 골 포스트를 맞고 나온 것을 팀의 첫 번째 고하섭 선수가 시켰습니다. 예, 경기 재밌어지네요. 예. 예, 2대 1로. 집중해, 집중. 아, 이 추격골은 정준호 선수가 기록한 것으로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 휘슬을 울리면서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대 1, 연세대학교가 한 점을 앞서는 가운데 전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이 전반전에 연세대학교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어요. 예, 이제 좌우측 날개 백성동 송수영 선수를의 빠른 발을 이용한 이제 플레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2012 축구단은 전반 내내 본인이 원하는 경기를 가져가지 못했는데 막판에 귀중한 한 골을 또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2대 0이랑 2대 1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2000으로서는 이제 추가골을 또 노려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제 골이 터졌고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에 또 잘 막아서 또 승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 경기 2대 1, 후반전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오늘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입니다.